안녕하세요. 예빌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시크릿 우드링입니다. 방금 이렇게 부러뜨린 나무와 레진, 그러니까 합성수지와 만나서 반지가 탄생하는 거예요. 레진에 알료를 넣어가지고 영롱한 색상도 만들 수 있고요. 나무가 잘려진 단면에 질감이 마치 산을 연상시키듯이 자연을 옮겨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반지를 만드는 작업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강목을 그냥 부러뜨렸을 때 거친 느낌이 너무 적나라해가지고 오히려 예쁘다는 느낌을 반감시킬 수도 있으니까 짙은 갈색으로 여기다가 단면에다가 착색을 좀 해주고 레진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스테인을 이렇게 좀 발라줄게요. 갈라진 틈으로 속속들이 색이 먹어 들어가도록 충분히 흠뻑 발라줘야 돼요. 짜잔! 스테인이 건조됐어요. 건조된 게 많죠? 이게 생수통 포장하는 비닐인데 여기다가 한 바퀴 감겠습니다. 여기다가 레진을 주입을 할 거기 때문에 새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감아야 돼요. 이렇게 비닐을 꼼꼼하게,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글루건으로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레진을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료 가루가 따로 있지 싶은데, 저는 파스텔 가루예요. 파스텔 가루를 넣어볼게요. 조금씩 넣어가지고 적어봐야지. 레진에 경화제를 섞어주세요. 어느 정도 사포를 해가지고 각도 나오고 이렇게 면을 잡았어요. 이렇게 불빛이 통과되니까 약간 투명한 느낌이 나죠. 자, 여기다가 광택을 내야 돼요. 자, 광약을 바르고 광을 내 보도록 할게요.
짜잔. 투명도와 광택을 살리느라고 조금 애를 먹었지만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시크릿 우드링을 많은 분들이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색상을 조금 더 달리하고 투명도를 높여가지고 한번 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